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출신입니다. 자, 12월 18일 시장에 대한 특징과 시장에 대한 키워드, 그리고 내일장 관심주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코스피가 0.06% 이제 보합권에서 일부 강보합으로 이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 자, 코스닥 0.34%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개인들에 대한 매수가 그 강한 움직임을 나타냈다라고 볼수 있고요. 자, 환율이 1097원 66전을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오늘장 특징 두 가지 한번 뽑았는데, 첫 번째로 테슬라가 21일 날 S&P 500 지수에 신규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관련주 오늘 큰 상승폭을 나타냈는데, 왜이 S&P 500 지수에 대한 편입의 의미가 뭐냐, 그 부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친환경 정책을 포함한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 통과될 것이다. 지금 미국의 경기 부양책의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근데 거기 세부 안건 중에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는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부분을 연방정부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거기에 대한 이제 의결이 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친환경 정책 관련해가지고 국내에 관련될 수 있는 태양광이라든지 또는 풍력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장 관심주까지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우선은 지금 현재 오늘 테슬라가 21일 날 S&P 500 지수에 편입되는데, 이 의미 같이 한번 알아보시면, 자, 일단 테슬라가 S&P 500 지수에 편입되는 의미. 자, S&P 500 지수라는 게 뭐냐면, 일단은 미국 내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대기업 500개를 뜻하는 것이 S&P 500 지수입니다. 자, 가장 많은 투자 자금이 움직이는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S&P 500 지수에 상장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일단은 S&P 500 지수 안에 상장 기업 중에 이 테슬라가 편입되면 한 10위권 내에 편입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은 조건이 시가총액으로 따졌을 때 최소 82억 달러 이상, 그리고 4개 분기에 대해서 연속적인 흑자를 보여야 된다. 그게 테슬라가 지금 3분기까지 5개 분기 연속 흑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건을 달성을 했고, 우리가 이 테슬라가 S&P 500 지수 편입에 실패했다라는 뉴스가 한번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날 급락이 한번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편입이 된다는 얘기 나오면서 또다시 한번 더 크게 상승했는데, 자, 이 부분은 별표합니다. 왜 그런 움직임이냐? 자, 이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가 많습니다. 자금도 크고, ETF도 많고 자금도 커요. 그럼 이 ETF에 대한 운용사들과 인덱스 펀드를 운용하는 여기에 자금들이 테슬라에 대한 신규 매수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현재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친환경 정책 안에서도 이제 자동차는 전기차와 수소차가 되어야 되는데, 자, 미국은 수소차에 대해서는 아직 젬병이란 말이죠. 아직까지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이 낮게 형성돼 있어요. 그런 지금 당장 이 친환경 정책을 할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전기차 시장이 커져야 된다는 건데, 미국은 사실 전기차 시장이 아직까지 크지 않습니다. 성장률 자체가 중국이라든지 유럽보다 훨씬 더 처진단 말이죠. 왜냐면 휘발유 가격이 워낙 싸고, 그리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기차라는 부분 자체가 아직까지 주행 거리에 대한 부분 자체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미국 내에서는 높지 않아요. 미국 워낙 땅덩어리 크다 보니까. 그러나 지금 이런 친환경 정책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 테슬라에 대한 신규적인 매수가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서 이런 바이든 정부에 대한 친환경 정책은 테슬라에 대한 수혜로 올수 있기 때문에 비중이 더욱더 증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테슬라 관련주도 오늘 상한가를 가는 모습과 크게 상승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목군마다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 테슬라 얘기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종목이 우리가 최근에 상장되었던 종목이죠. 일단은 명신산업이 오늘 또 강한 상승세를 좀 보였고요. 자, 일봉 보시면, 자, 뭐 상장이 지금 13,000원에 상장되고 난 다음에 꾸준하게 지금 4만 원대가 올라가는 모습이고,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이 명신산업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MS 오토텍도 오늘 7%에 대한 반등을 나타냈습니다. 이 MS 오토텍이 GM 군산 공장에 대한 부분을 전기차 전초 기지로 삼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중국의 바이톤이라는 업체도 있어요. 테슬라 표방한 업체인데요. 그 업체도 원래는 이 MS 오토텍 바로 명신산업에 대한 거래처를 확보하기로 했다가 지금 바이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지금 뭐 앞으로에 대한 방향 자체를 못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악재가 있었지만 지금은 테슬라에 대한 분위기로 다시 한번 넘어가고 있다라는 걸로 봐야 될것 같고, MS 오토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회사의 명신산업에 대한 영향으로 다시 한번더 전고점이었던 가격대 11,300원, 11,200원 반대까지는 반등이 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죠. 이렇게 움직일 때는 반등이 한번 꼭 나옵니다. 지금 추세를 한번 크게 들고 거기에서 조정이 나오고 지금 반등이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더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그래 11,000원 전후에 대해 가지고 가격적인 부분에서 이익 실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먼저 그렇게 판단을 할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센트럴모텍이 오늘 또 바닷권역에 상한가를 왔는데, 일종의 이거 지금 센트럴모텍에 대한 상승세는 순환매 일종이라고 좀 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추세가 한번 7,500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4만 원대 이상까지 지금 명신산업과 비슷한 모습이 상장될 때 나타났었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 이제 조정폭이 들어오고 여기에 대한 지지 이후에 지금 흐름 자체가 이어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데, 자, 이런 차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락 파동을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한번 큰 하락폭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기준 가격 자체가 어디에 잡히냐면, 자, 이런 가격대에 기준 가격이 잡힌다고 그러죠. 한 25,000원 밴드 정도가 잡히는 부분이고요. 그 25,200원, 25,100원대가 돌파가 될때 우리가 분봉을 한번 같이 보시면, 이렇게 이격이 딱 발생하는 게 보이십니까? 이 25,100원대에 대한 지지를 밟고 올라왔죠. 그죠? 밟고 올라갔죠. 이 자리에 대한 부분이 기준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가를 봤을 때는 우리가 이 25,100원대가 지지에 대한 가격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추세적인 부분에서 상승을 계속적으로 한다면 다음날 오늘 상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차익매물 나오더라도 이 25,100원대는 깨지면 안 되는 가격이에요.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가격이다. 이 자리 지켜야지만 추세적 상승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DIC. 자, 이건 마찬가지로 오늘 상한가였던 것이 테슬라에 대한 후광으로 인해가지고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그만큼 이제 상당히 강한 흐름 자체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현재 전기차 관련주들이 큰 폭의 상승세를 좀 기록했다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고, 대신에 오늘 2차전지 관련주도 크게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LG화학 뭐 같이 한번 보시면요. 지금 오늘 1.9%가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 그러면 지금 이 전기차 시장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이 있다면 그중에서 80% 이상을 지금 현재 테슬라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현재는 다른 여타의 국가들에서 이 전기차가 나오는 것들이 아직까지는 리더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지금 테슬라에서 발언을 했던 것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냐면 전기차 25,000달러 시대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우리나라 돈은 25,000달러면 한 3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지금 전기차를 보급형 모델을 만들어내겠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가 좀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보급형 테슬라가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졌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 테슬라는 업체가 더욱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부품주 몇 개에 대한 부분으로 반등이 나오고 움직이고 있지만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는 이 테슬라 관련주들이 더욱더 많아질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물량 자체를 다 대기가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참고를 하셔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영신금속 예전에 이런 것들도 테슬라 관련주로 편입이 됐던 종목이었는데
지금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국내 자동차 기업들이 기술적인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 관련주들에 대한 상승이 일시적인 부분에 대한 상승이라고 보기보다는 앞으로에 대한 추세적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데, 다만 오늘 큰 급등세를 나타냈었기 때문에 조정은 불가피하다. 조정은 반드시 나오고 다시 한번 추세적인 부분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친환경 정책을 포함한 경기 부양책에 대한 통과 가능성. 바로 이 바이든 정부가 결국에는 이 태양광이라든지 이 풍력에 대해서 상당히 진지하다는 거거든요. 정말로 이 바이든이 원하는 대로, 바이든 정책대로 이 부분 자체를 상당히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방정부에서도 자금을 지원해줘라는 부분, 거기에 대한 의결을 해가지고 통과를 했단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런 태양광과 풍력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투자 소식이 들릴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국내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도 앞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국내 관련주들이, 국내 부품주들이 미국에 납품하지 않더라도 결국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인 원재료에 대한 부분 자체를 공유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럼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변화가 나타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바닥권역부터 바뀌어서 올라가는 것이 뭐가 있다 했어요. OCI가 또다시 한 번 더 바닥에서 넘어가는 추세가 드러나고 있죠. 그러니까 6만 5천원대가 지난주가 6만 5천원입니다. 아, 6만 5천 아니네요. 지난주가 여기에 하단에 있는 6만 8천원대였어요. 지금 보면 이틀, 3일 만에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번 들어버리면 우리가 또다시 쫓아가기 힘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예전에 코스닥에 또 대웅이라는 기업도, 태웅이라는 기업도 지금 바닥권역부터 지금 현재 조금씩 돌아서 올라갑니다. 자, 우리가 CS윈드, 그죠, 수출 물량 있죠. 그리고 동국 SNC, 자, 움직임이 대부분 다 좋아요. 지금 SKDND, 그죠? 주가들이 대부분 다 좀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가격대가 대부분 다 조금 상승을 해 있는 상황이고, 어휴, 차트가 옆에 걸 잠깐만 할게요.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또 우리가 지금 SKDND까지 갔죠. SKDND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데, 지금 국내 같은 경우에도 해상풍력에 대한 재평가 나타났었고, 마찬가지로 국내 시장에서도 유들펀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바이든 정부에 대한 저런 친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드라이브는 결국 국내 증시에 대한 방향성을 다시 한번 더 자리를 잡게 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솔루션, 자, 기업에 대한 주가들이 조정폭이 조금씩 다 나왔거든요. 다시 한번 더 반등, 순환매에 대한 반등을 가질 수 있는 위치다. 그리고 강조를 했던 것이 KPF를 강조를 해드렸었는데, 이 KPF가 가격으로 봤을 때는 가장 저렴한 가격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 제네럴 일렉트릭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하단부터 주가가 조금씩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하고 지켜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개인들에 대한 수급이 많이 유입되면서 시장을 움직이는 양상입니다. 거기에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악재가 많아요. 일단 코로나에 대한 악재가 가장 크다는 거죠. 특히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도 지금 코로나에 감염됐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일 유럽 시장이 상승 마감을 했어요. 중국도 지금 다시 한번 코로나가 퍼지고 있는 양상이고, 국내는 이미 1000명이 넘어섰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외국인들에 대한 부담이 상당 부분 나타나면서 수급 공백이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지수를 또다시 한 번 더 올려내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제 중국 증시가 상승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FOMC에 대한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 제롬 파월 의장이 초저금리를 유지하겠다라는 이슈로 인해 가지고 움직였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전 세계는 이 미국에 대한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해서 상당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봐야 돼요.
미국도 지금 주위 나라를 보살펴 줄 정도의 힘은 없거든요. 그 정도로 경기 회복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도 워낙 많고. 하지만 이런 돈을 찍어내서 유동성의 힘으로 지금 시장은 움직인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유동성의 힘이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 자체가 지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시장은 좀더 상승을 하는 분위기라고 우리가 볼수 있고요. 자, 이런 장일수록 우리가 급등락이 많이 나타나요. 종목별로 개별주 양상이 뜰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지수는 또 부담되는 양상이기 때문에 개별주 움직임은 좀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자체에 대해서 추격 매수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한발 떨어져 가지고 미리 재료를 좀 선점하는 그런 전략적인 부분으로 대응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 관심 종목도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자, 대원미디어, 메디포스트, 그리고 동아약품 보겠는데요. 아, 메디포스트 안 고쳤네요. 자, 일단은 우리가 대원미디어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원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최근에 닌텐도 스위치 관련한 매출이 이 전체 대원미디어 매출의 50% 이상입니다. 코로나19가 이제 확산되면서 어디 이제 외출을 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게임에 대한 분위기가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고, 소비 자체가 이제 컨텐츠형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했을 때, 지금 이 대원미디어의 이런 닌텐도 스위치에 대한 판매 인기는 지금 현재 주가를 좀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이제 바닥권역부터 조금씩 돌아서고 있는 과정인데, 이번 연말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외출을 하기 힘든 상황이 이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적어도 10,000대 이상까지는 한번 강한 슈팅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닌텐도 스위치에 대한 인기로 이 대원미디어는 좀더 주가적인 부분에 대한 변화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메디포스트인데요.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인보사에 대한 지금 반사적인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는 소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자, 바닥권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가 32,000원대부터 상당 부분이 이제 41,000원대까지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이런 횡보가 길면 길수록 주가가 한번 상승할 때 추세적 상승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이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상승을 하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좀더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대신에 하단에 있는 추세가 벗어날 수 있는 자리가, 자, 요런 자리가 형성될 수 있거든요. 그 하단에 있는 37,700원 자리는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가격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동아약품인데요. 최근에 이제 그 대웅제약과 대웅 이런 기업들이 치료제 관련 모멘텀으로 주가가 상승을 많이 했었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셀트리온 그룹 같은 경우에도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으로 상승을 크게 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자, 지금 이 동아약품 같은 경우에도 임상 2상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 동아약품이 원래 그전부터 지금 하고 있었던 것이, 우리가 천식 치료제에 대해서, 천식 아시죠? 그 천식 치료제에 대해서 임상 과정을 거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분을 적응증을 넓혀가지고 지금 현재 코로나19라는 적응증을 갖다 붙이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이 약효에 대해서 우리가 안정성이 어느 정도는 보장되어 있는 약이라는 거고, 대신에 이상을 통해가지고 효과에 대한 유무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돼요. 그럼 거기에 따른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이 주가에 대한 변화를 좀더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바닥권역에서 지금 다시 한번 돌아설 수 있는 자리라고 봐야 되고요. 그래, 현재는 이런 17,000원짜리는 바닥을 잡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후에 지금 추세가 한번 더 드러난다면, 여기 앞에 있던, 자, 이런 26,000원 밴드까지는 슈팅을 할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봐요. 요즘 변동폭이 30%니까 또 한번 추세가 드라이브가 걸리면 금방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하방을 다지는 자리였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17,300원이 이탈되지 않는 한 추세적 상승을 유지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어제까지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 트렌드 2021이라는 부분으로 주제로 교육을 진행을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또 교육에 또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열심히 준비했는 만큼 너무나 보람을 느꼈고요. 또 그 중에서는 또 몇몇 분들은 너무 설렌다, 내년이 너무 설렌다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별의별 얘기 다 해가면서 저도 모르게 그렇게 안 해도 될 얘기까지도 다 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저도 조금 들뜨는 마음이 좀 생겼습니다. 그런 설레는 마음을 내년에도 느낄 수 있도록 좋은 기업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10월달 그리고 11월달 시장에 대해서 항상 트렌드를 쫓아가는 거기 트렌드에 맞게끔 급등을 할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선점하는 그런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확률 높은 주식 투자를 함께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1599-0700번이나 또는 02-3490-4646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할인 이벤트 상시 할인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같이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하면 됩니다. 주식을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우리가 이제 정도를 걷고 무리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대신에 본인에 대한 노력은 좀 필요할 수 있죠. 그런 노력을 함께 해보실 분들은 제가 좋은 기업 선정해서 수익 낼 수 있도록 좋은 기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씨도 갑자기 많이 추워졌고 시장도 지금은 강보합권 움직임이지만 예전처럼 시원한 맛이 없는 그런 시장인데요.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또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